네, 안녕하십니까. 낙동강 이남에서 가장 친절한 기타 강사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 보시면요, 선생님들이 오도권 꼭 외워야 한다, 꼭 알아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오도권 필요 없다. 그죠? 많이들 그러시고 계신데요. 제가 일단 오도권을 알게 되면 뭐가 좋은지 우리가 오도권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오도권 필요하시겠다 하시면요. 공부하시고, 필요 없겠네 하시면 안 하시면 되죠. 사실, 기타 치는데 오도권 사실 몰라도 그냥 쳐집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요. 알면, 기타를 좀더 폭넓게 칠 수가 있고요. 좀더 음악에 대한 깊이가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오도권을 알면 부수적으로 알아지는 것들, 그죠? 많은 것들을 그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도권을 통해서. 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오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음악에는요. 12개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키 중에 어떤 것을 하나, 그죠? 선택하셔가지고, 그 선택한 키를 기준으로 우리가 5도씩, 그죠? 5도씩, 5도씩. 여기서 말하는 5도라고 하면요. 완전 5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5도는 그 강진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느낌으로, 그죠? 코드가 진행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완전 5도. 완전한 음계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죠? 처음 시작했던 어떤 그 특정한 키로 돌아오겠죠? 네, 그것을 우리가 오도권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우리가 C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이거 외우면 되게 좋아요. 일단 처음에는 C, 그죠? 자, C가 안 보이네요. 밑에다가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C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C 다음에 F가 되겠죠? 그리고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그리고 B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C에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오게 되면 C, G, D, A, E 이렇게 12개의 키가 그려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도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Pips of the Cycle of the Pips라고 부르죠, 그죠? 예, 발음이 안 좋습니다. Circle of Pips라고 하기도 하고요. Circle, 그죠? of Pips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사이클이라고 해도 되고요. 스클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Circle of Pips. 자, 오도권인데요. 자, 영어로 말하면 좀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타는 폼생폼사.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제가 영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발음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도권을 통해서 그죠? 첫 번째 알게 되는 것. 강진행에서 C에서 G로 간다, G에서 D로 간다. 그죠? 5도씩 움직이는 그 키들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5도씩. 우리가 한 번씩 보면요. 기타 치시면서 1, 4, 5 코드 진행하면서, 그죠? 살짝 코드 키를 바꿀 때, 그 놈에서 5도가 뭐지? 라고 한 번씩, 그죠? 막 새로 씁니다. 그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그죠? 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요 오도권을 외워두시면요. C 키에서 G 키로 바꾸게 되면, G 키의 5도는 D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죠? G 다음에 바로 5도는 D잖아요? 그러니까 G 키로 바꾸면 G키의 5도는 D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셀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뭐 A 뭐 B 플랫으로 치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바꿔주세요. F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F 키의 5도는 뭘까? 그죠? 셀 필요 없죠? 세고 나서도 이게 맞나 안 맞나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도 고음 이오신 분들은요. F 다음은 C 그죠? F 다음 나오는 5도는 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키의 5도는 C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것. 5도권을 배우면 예, 어떤 키의 근음에서 그 다음 나오는 5도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1, 4, 5 하잖아요. 1, 4, 5. 그죠? 키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5도는 알겠는데 4도는 뭐지? 그죠? 4도는 뒤에 있습니다. 예, F 키의 4도는 B 플랫이 되는 거예요. 예, F 키의 5도는 C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C를 기준으로, 그죠? C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4도. 그죠? 시계 방향으로 오게 되면 5도. 그죠? 그래서 5도권을 외우신 분들은요, 1, 4, 5 코드 진행. 그죠? 그냥 다 압니다. 예. 뭐, 이 정도는 나도 아는데요? 5도권 안 외워도 아는데요? 뭐, 그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요런 것. 자, 그러면 요런 것들 한번 볼까요? G 플랫. 요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안 쓴다고 보장도 할수 없죠. 뭐쓸 일도 별로 없겠지만. 자, 그러면 G 플랫에서 5도는 뭐겠습니까? 그죠?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D 플랫이 5도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항상 4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도는 B가 되고요. 5도는 D 플랫이 되는데, 자, G 플랫에서 B까지, 그죠? 5도권 모른다고 우리가, 그죠? 알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솔, 라, 시. 어? 3도밖에 안 되는데? 플랫부터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자신이 없어요. 예. 하지만, 이런 공식이 오해가지고, 무조건, 예, 답이 딱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을 아시는 분들은 또 그죠 알게 되겠죠. 예, 완전 4도. 완전 4도는 3도에다가 반음 한 개가 포함된다는 것을 그죠? 아시는 분들은 솔라시 하고 그죠? 반음 떨어졌으니까 완전 4도가 되겠네. 알겠지만 그죠? 또 그런 또 화성학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근데 5도권을 외우신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 4, 5도를 우리가 5도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또알 수가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나란한 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란한 조. 그래서 우리가 5도권을 외우시는 분들은요, 또 나란한 조를 또 그냥 다 압니다. C 키의 나란한 조. 그죠? A 마이너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C 키의 나란한 조는, C의 나란한 조는 A 마이너다.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A부터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쭉 적어 주십니다. A부터 E. 그죠? 그래서 G의 나란한 조는 E 마이너다. 그죠? D의 나란한 조는 B 마이너다. 그죠? 이렇게 그냥 A부터 쭉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쭉 적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A의 나란한 조는 F 샵 마이너다. 그죠? G 플랫은 F 샵과 같은, 그죠? 예. 같은 거예요. 예, 두 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샵이 붙잖아요. 그죠? 샵세 개가 붙는 그런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F 샵 마이너라고 뭐 불러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E 키는요, 우리가 이건 C샵 마이너라고 부르겠죠? 왜냐?
D플랫도 그죠? 이게 C샵 마이너랑 같은 음이에요. 동음이명이죠? 동음이명 같은 음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C샵 마이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E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샵 4개 붙잖아요, 그죠? 예, 파도 솔레 이렇게 4개 붙기 때문에 샵 계열의 키기 때문에 C샵 마이너로 붙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도요. 요것은 A 플랫인데 우리가 G샵 마이너라고 부르죠. G샵 마이너. 그죠? G샵 마이너입니다. G샵 마이너. 자, A 플랫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죠? G샵 마이너죠. 같은 동음 이명입니다. 그래서 G샵 마이너. 마찬가지로 B도 샵 다섯 개 붙는 그죠? 그런 샵 계열의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A 플랫 마이너가 아니고 G샵 마이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G 플랫. 자, G 플랫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E 플랫입니다. 자, E 플랫은 우리가 또 D 샵하고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D 샵 마이너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일단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D 플랫은 자, B 플랫인데요. B 플랫 그냥 마이너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 플랫부터는 그죠? 플랫 계열의 코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B 플랫 마이너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B 플랫 마이너. 그죠? 그리고 A 플랫 마이너는요. F 마이너가 됩니다. 그죠? 이것은 F 그냥 F 마이너죠? 그리고 E 플랫 마이너는요, C 마이너가 됩니다. 네. B 플랫 마이너는요, 그죠? G 마이너가 됩니다. 그리고 F는요, D 마이너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개의, 그죠? 메이저 키와 그 메이저 키의 나란 조인 12개의 마이너 키까지도 동시에 외우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디다 써놓겠습니까? 우리 1625, 그죠? 1625 코드 진행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죠? 자, 1625 코드 넣게 되면요. 또, 항상 근음, 그죠? 그 키의 주인이 되는 1도 코드의 나란한 조가 6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1625 찾을 때 그냥 예, 아시는 분들은 16이 되겠죠. 그죠? 16이 되고요. 2는 당연히 1도 다음이니까 그죠? 그냥 D 마이너가 되겠고 1625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6도. 아, 5도는 내가 알겠는데. 그죠? 16하니까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죠? 그럴 때 6도는 무조건 그 1도 코드의 나란한 조구나, 그 키의 나란한 조구나, 그죠? D 키의 1625를 찾습니다. 그러면 바로 1은 D, 6은 나란한 조인 B 마이너, 그죠? 2도는 D니까 다음 바로 그죠? E 마이너가 되겠고요. 5도는 D 다음에 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D, B 마이너, E 마이너, A가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5도권 외우신 분들은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일단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도권을 외워주시게 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251 같은 것들, 그죠? 많이 쓰잖아요. 또, 251. 그런 것들도 우리가 쓰실 때, 항상, 그죠? 요틀 안에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요. 이제 우리가 또 5도, 4도, 완전 5도입니다. 그냥 5도가 아니고. 예. 5도도 그죠? 그냥 완전 5도가 있고 그죠? 감 5도가 있고 그죠? 뭐 이렇습니다. 증 5도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성학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도가 가잖아요. 무조건데 이 5도가 왜 5도냐 그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가 C 다음에 레, 미, 파, 솔 되겠죠? 레, 미, 파, 솔. 그죠? 그러면 완전 5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 원음이 하나,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반음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음, 원음, 반음, 원음. 그래서, 반음 한 개가 포함이 되는, 그런 음정을 우리가 완전 5도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 파가, 그죠? 파샵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5도가 되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레, 미, 도, 레, 미, 파가 있다. 그러면 미, 파가 반음이겠죠. 하나가 반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시와 솔 사이에 반음이 한 개가 포함이 되는 음정을 우리가 5도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리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C, F입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C와 F 사이에 레, 미가 있는데, 그죠? 이네 개의 음 중에 반음이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완전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항상 반음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도, 레, 미. 그죠? 파. 미와 파가 반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에서 B 플랫 한번 볼까요? B 플랫. 그죠? 여기서 B 플랫이니까 그 다음은 도가 되겠죠? 그 다음은 레가 되겠죠? 미가 되겠죠? 하면 한, 둘, 셋, 네 개인데, 도하고 B 플랫은, 그죠? 이게 온음이에요. 그죠? 도, 아래도 온음이죠? 근데 미와 파가 반음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게 왜 B가 아니고 B 플랫이에요? 하신 분 많거든요. 예. 시, 도, 레, 그죠? 시, 도, 레, 미, 파. 5도, 5도가 돼야 되는데 그죠? 왜 B 플랫입니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파, 솔, 라, 시. 시. 시잖아요, 시. 1로 가도, 5도로 가도 시가 돼야 되고, 파에서 내려와도 시가 되는데, 왜 B 플랫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 보시면, 그죠? 요거죠. 반음이 한 개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유는 간단하죠. 음과 음 사이에 무조건 5도가 되든 4도가 되든 반음이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완전 5도 또는 완전 4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B 플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몰랐던 궁금증들, 한 번쯤은 가졌을 법한 궁금증들, 그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기타 못 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기타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알면 기타를 잘 치냐 모르면 기타를 못 치냐, 아니죠. 그렇죠? 연습 많이 해서 손가락 잘 돌아가면 잘 치게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할줄 아는 것만 또할줄 알게 되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더 깊이 있는 기타를 치기 위해서는, 내가 좀더 음악에 또 그죠 조예가 깊게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 좋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죠? 제가 음악의 깊이가 좀 깊어졌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5도권 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고요, 외워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기타 수업을 하면요, 거의 모든 기타 수업이 이 5도권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예. 연습을 하면서 5도권이 몸에 배이게끔 저는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바로 그냥 5도권이 외워지도록, 그죠? 습관이 되도록, 몸에 익도록, 그 소리가 귀에 익도록 연습을 합니다. 왜냐? 5도권은요,
사람이 듣기에 가장 좋은 코드 진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코드들 꼭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 저와 뭐 의견이 다르신 분도 많습니다. 그죠? 다르신 분들은 그냥 한번 재미로 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은요, 준비한 영상은 이런 좀 약간은 화성학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에는 좀더 이제 기타 실전적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질문 주셔도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문자 주시면요, 제가 또 답을 드립니다. 또 너무 고수님들이 저한테 그죠, 뭐 문자 보내시고 그러시면 제가 드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다 아시는 고수님들은 그냥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꼭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려고 또 그죠 문자 보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니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짜 모르시는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